그 아까 뭐 처음에 자기가 쉬실 때그 주식 투자는 마이너스 손이었다라고 고백하셨는데, 네. 이 주식 투자보다 집을 사야 하는 이유가, 네. 뭐 개인적인 투자 실패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 네. 개인적인 아픔도, 근데 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주식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주식 투자해서 돈 잃으신 분들이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렇게 주택 아니 주식 시장 이렇게 그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뭐 시장을 이기는 사실 그런 고수들은 뭐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상위 뭐 그런 우리가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평균적인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주가 지수인 거잖아요. 지수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파트 KB 지수로 제가 비교해 보니까 수익률이 어마무시하게 사실은 차이가 좀 나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코스피 50 자료도 가지고 왔는데 코스피 50 말고 KB 선도 50 지수로 있어요. 제가 그거는 일부러 넣지도 않았는데 그건 이제 2008년부터. 그러니까 그런 수치들을 다 확인을 하면은 수익률 자체도 상승률 자체도. 주식보다 저는 그 아파트가 더 좋다. 특히나 주식은 돈 잃으면 사실은 쓰레기만 남는 거지만 그렇죠. 아파트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경험, 가족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을 그렇죠. 나한테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는 실물 자산으로서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 또한 그 주식은 뭐 하반 경직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반 경직성도 어느 정도 두텁게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예전에 재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한참 주식 시장 바람 불 때 그 무슨 동학운동이니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제가 뭐 어느 분을 디스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아파트는 이제 끝났다.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안 오른다. 이제 아파트 이제 그러면서 주식 투자해라 그런 돈으로 네. 아무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유명하신 분들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 아니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유명하신 분들은 나와서 발언에 되게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사실 아파트 가격이 이제 끝물이다라고 그분이 사실 상승이 끝났다라고 근거에 쓰는 얘기도 별로 못 하시면 사실 그분이 네.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감히 이렇게 그 본인이 이제 뭐 어디 뉴스나 이런 데서 좀 보고서 아파트 끝났다 주식 투자하라고 사실 하시는 거는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수익률, 안정성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저는 무주택자들이 주식에 신경 쓰는 정성에 주식은 또 정성 되게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정 뭐 그냥 아무 그냥 뭐 누가 좋대해서 사는 그런 거 말고 네. 그런 그 정성에 한 10분의 1만 들여서 아파트 네. 공부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그럼 작가님은 이제 주식 투자 안 하시나요? 아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부동산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파트 투자도 사실 거의 끝났다고 봐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은 요즘은 뭐 투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쵸, 예. 예, 예, 그냥 이제 저는 좀 가지고 있는 팔고 적당히 이제 그냥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테크만 하고 싶어요. 세테크 세금이 세금이 굉장히 예, 중요하죠. 그 최근에 이제 어설픈 경제 지식이 오히려 두려움을 만든다. 아, 네. 사실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이제 그 금리인데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가 오르면 네.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1대1의 관계로 생각하는데. 그쵸. 제가 이제 많은 논문들을 읽어봐도 네. 뭐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그 관계가 있다라고 네. 하는 논문도 있고 아니다라고 네. 하는 논문도 있고 네. 그 2018년도에도 그 김현미 전 장관과 이낙연 전 부총리가 네. 정책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네. 저금리가 문제다 그쵸, 그쵸.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이낙연 이주열 전 총리가 그 한국은행 총재가 저금리만의 부동산 문제는 원인은 아니다. 여기 기사 링크 보시면 중앙일보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아무튼 그 이분 이렇게 뭐 수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단순히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뭐 전문가분들 아니면 뭐 논문 이런 얘기 말고 우리가 직접 한번 살펴보면 네.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제 이때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제 서울 하나만 말씀드리면 서울이 이제
이렇게 올라간 이렇게 이 정도 상태인데 이때 금리가 올라가요. 근데 서울의 주택 가격이 올라가죠. 네네.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럼 네네.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서울의 주택 가격은 그냥 지지부진해요. 올라가도 지지부진하고 이러다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제 한 2014년도까지는 거의 뭐 이제 그 13년서부터 약간씩 움직이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네네. 물론 요 시기는 이제 떨어지니까 올라가긴 합니다. 네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구 한번 볼까요? 대구 노란색이죠? 대구 노란색이죠. 이때 이제 금리가 떨어지죠. 네. 주택가격이 떨어져요. 금리가 떨어졌는데도 그냥 뭐 지지부진하고 있다가 네. 올라가니까 또 올라가요. 네.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아.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물론 이제 그 뒤에는 또 올라가 금리는 떨어지면서 주택가격은 올라가는데 네. 제가 하나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은 네. 최근에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뭐 빅스텝 네. 말 많잖아요. 네. 그게 그때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가 2.25%거든요. 네. 근데 이거 금리 한번 보시면 정책금리 보시면은 네. 여기 2%잖아요. 네. 이때가 이제 2%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은 이때 막 4%, 3%, 5%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2.25%가 됐으니까 뭐 갑자기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그럴까?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이제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럴 수는 있겠다. 근데 유동성이라는 게 결국 주택가격에 영향을 과대하게 이렇게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 금리만 과연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냐? 우리가 그 이제 정부에서 어떤 돈이 흘러가게 하는 정책을 봤을 때 통화 정책도 있지만 재정 정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재정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나라에서 돈을 얼만큼 푸느냐 이런 거잖아요. 아까 그 21세기 자본 읽어보셨다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가에서 부채가 많을 때 그 부채를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풀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게 인플레이션인 거잖아요. 사실 국가에서 최근 추이를 보면은 뭐 그 요때는 이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성장이 많이 안 왔다가 일단 어마어마하게 거의 네. 7, 8% 뭐 이렇게까지 거의 10% 가깝게 예산이 늘어나요. 역대 추경 규모 한번 보시면은 요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요 최근 5년간 네. 이게 보시면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역대 그 추경을 보시면 90년 이후에 가장 의미 있었던 때가 이제 IMF 때고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거든요. 그 98년서부터 네. 2016년까지 네. 추경을 다 합친 규모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추경을 다 합친 규모가 더 많아요. 근데 더 많은 게 아니라 한 3배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풀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금리 좀 떨어진다고 주택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너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이거 M2인데 M2가 네. 사실은 거의 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네. 이게 0을 보면은 이게 그 어떤 증감률이 조금 떨어질 수 수는 있어도 네. 계속해서 그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고 네. 유동성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네. 제가 이제 이게 조금 하나만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시경제 너무 관점 세우거나 이런 거는 시간 낭비다. 이제 사실 이분이 조금 더 과감하게 과격하게 얘기했는데 책 보면은 뭐 이제 그 사람들 거시경제 막 전문가들이 나와서 떠들 때 자기 야구 경기 보는 게 낫다고 야경에 이렇게 심지어 얘기하는데 그 찰리 멍거라고 이분의 네,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이분은 무슨 얘기하냐면은 평생을 거시 변수를 예측하려고 노력해봤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미시적인 분 이렇게 어떤 기업의 포커스 이런 거에 맞춰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피터 린치라고 이분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네, 마젤란 펀드를 이끌어가지고 네. 엄청난 수익률을 거뒀던 분인데 네. 책도 되게 유명한데 이분 이렇게 얘기 우리 망한다는 소리 맨날 듣는다. 가뭄 때문에 망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하고 경기 침체 때문에 망하고 그렇죠. 최근에 뭐 어디서 좀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말한다. 많이 듣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많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거시 변수들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제가 감히 못하죠, 함부로. 근데 그 무주택자분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은 내가 정작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가 관심 쌓는 지역이 어떤 사이클과 에너지로 움직이고 어떤 상황인 건지 데이터를 보고 공부하려고 하기 전에 그거는 이제 이렇게 아예 제껴두고 금리 오른데 뭐 경제 요즘 아래 공부 안 좋대. 이런 거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뭔가 선우가 거꾸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좀 맞추는 공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전문가들 나와서 뭐 거시 변수만 가지고 얘기하시더라도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이 어떤 건지 어떤 상태인 건지 이런 거를 같이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면은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금리는 부동산 가격과 크게 상관없는 거고?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네. 없지만 아, 그 금리만 네. 단순히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1대1 관계는 아니다. 왜냐면 이제 그 사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네. 그 미국에 있을 때 10년, 20년, 30년 우리나라, 미국 다 주택가격에 이제 그랑 금리랑 상관관계 인간관계 조세반들 저는 없더라고요. 근데 있다고 나온 논문들도 있어요. 왜냐면 네. 그 어떤 조사는 시기와 지역에 그렇죠.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100%의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단순히 금리 오른데 사실 금리가 오를지 안 오를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2017년에 강남에 이제 아파트 2015년 강남에 아파트를 이제 사러 갔는데 출연한 모습으로 거기 공인중개사 깔끔하게 생긴 공인중개사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제 저가 걱정됐나 봐요. 차도 뭐 되게 후진 차 끌고 갔는데 아무튼 이제 미국 금리가 이제 뭐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미국 금리가 오를 것 같아서 지금 집 살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샀어 사야 되는데 다시. 아니 그때 저는 샀는데 아무튼 지금이 그런 시기일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모르죠. 근데 그때도 마치 지금 집 사면은 네. 미국 금리 오르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치. 그때도 딱 상황은 똑같았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 주택 그 가격이라는 게 경제성장과 관련 있는 건가요? 그 경제성장도 사실은 이제 그 제가 장기적으로 보면 네. 어쨌거나 경제도 성장하고 주택가격도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자료를 경제성장과 주택가격과의 관계를 보면 네. 자 보시면 이때 경제성장이 이때 굉장히 좋잖아요. 네. 이때가 언제냐면 노태우 정부 때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근데 가격 확 꺾여요. 경제성장이 이때 안 좋았나요? 그게 좀 하락하긴 하는데 나쁘지 않아도 나쁘지 않죠. 네. 이때는 이제 IMF니까 네. 논외로 하고 네. 김영삼 정부 때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네. 전국과 서울과 6개광 역시 보시면 나쁘지 않잖아요. 네. 이때 왜 이렇게 가격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어요? 자 아까 잠깐 힌트 드렸는데 네. 노태우 정부 때 주택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네. 이걸 이제 잡기 위해서 노태우 정부 노태우 대통령이 자기는 집을 많이 지은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0만 원 이제 네. 그 공약 발표하죠. 신도시. 그래서 이때 어마어마했던 게 1989년에 분당 신도시 1기 신도시 발표하는데 그때 분당도 발표하고 그러는데 91년에 첫 입주를 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전이었죠. 아무튼 그때 굉장히 이제 입주를 많이 하면서 경제 성장은 좋았는데 주택은 굉장히 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IMF 겪고 그 다음에 이때도 보시면 뭐 이제 이때는 이제 그 가격 같이 올랐죠. 근데 보시면 뭐 이따가 요게 한번 보여줄게. 2009년 10년 이때 보시면 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잖아요. 네. 일단 서울은 떨어져요. 네. 근데 다른 데는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죠. 이제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서울의 주택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구나. 제가 심지어는 어디 자료를 보니까 되게 유명한 대학교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경기 침체가 오면 2008년에도 그랬는데 네. 강남권이 제일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그럴 때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네. 실제 시장을 네. 물론 이제 그 많은 분들은 저보다는 그 좋은 대학교 교수님 허리가 있으니까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아무튼 시장을 잘 이렇게 판단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럼 이때 이렇게 질문 이제 아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왜 서울만 이렇게 네, 그렇죠. 빠졌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네네네. 요거를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게 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때 그 강남의 우수 지역에 대량 입주가 있었어요. 2007년이랑 8년에 그 잠실에 22,000가구. 네네. 그리고 2009년에 바쁜 사이 해가지고 이제 6,000가구. 거의 한 3만 가구가 입주를 한 거죠. 강남권에 네. 이 정도 대규모의 입주가 네. 있었던 때는 최근 들어서 네. 2018년에 네. 헬리오시티. 네,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가 9,800 가구인가요? 네, 아무튼 거의 1만 가구 정도. 네, 거의 한 1만 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 이전엔 없었어요. 사실 입지상으로는 여기 훨씬 좋잖아요. 근데 뭐 훨씬 좋다라는 표현은 좀 아무튼, 네. 아무튼 이 정도가 어마어마하게 입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안정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이 이때 굉장히 히트 상품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사전 청약이라는 개념이 네. 사람들한테 많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사실 사전 청약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이제 건설사가 땅을 사고 이제 이렇게 땅을 산 다음에 이제 착공개 내면서 이제 분양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미리 분양하는 거예요. 미리
이제 공공에서만 가능한 건데, 네. 이제 민간에서도 뭐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들었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사실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근데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이런 주택 계속 몇십만 원 공급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갖지는 거. 이때 강남세곡이 그 아파트 분양가가 한 3억 4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죠. 뭐 10억, P가 10억은 훨씬 프리미엄이 10억은 넘죠. 아, 그러니까 이제 서초 오면은 그렇고, 이런 주택들을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아파트, 이 얘기는 뭐냐. 아파트 청약 또는 이제 아파트 이제 모든 매수 대기자들을 다 올스톱 시켜버리는 거죠. 어마어마한 상품이었죠. 이때 되게 히트였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이때 강남세곡 분양할 때, 네. 오산세교 신도시, 성기, 오산세교 그 신도시도 같이 이제 분양 공급을 했거든요. 네. 오산세교 완전 깨졌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뉴타운도 이제 그 공급, 이제 공급, 예전 서울시장 때부터 했던 것들이 막 입주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네. 이기 신도시가 판교는 이제 뭐 2001년부터 하긴 했는데, 나머지들은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이기 신도시가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아까 말씀드렸지, 오산세교 3지구가 보금자리에 완전 판판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제 뭐 광교라든지 위례라든지 이런 데는 그래도 시장성이라든지 분양성이 어느 정도 그렇죠. 담보되니까 좋은데, 네. 나머지 지구들은 조금 이제 아무래도 서울에서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 시장성을 담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분양하면은 미분양이 날 걸 뻔히 보이니까 네. 공급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 같으면 이제 여기서 또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공급도 많았고 공급 대기 장치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안정돼,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은 되게 그 뭐라 그러지, 그러면 이제 아파트 수요자들은 사실은 뭐 좀 있으면 보금자리 공급한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뭐 오산세계 3지구 청약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거기 저게 안정된다고 하면은 또 이제 뭐 이기 신도시 뭐 좀 있으면 공급한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면 되고, 그러니까 되게 여유가 있었던 거죠. 전반적으로 공급 거기에다가 이제 이건 이제 공급 측면이고, 또 하나는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맞아요. 이제 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강남구는 아니고 이제 강남 이남 지역인데, 아무튼 이때 전세가율이 40%를 미쳐 30%대였죠. 그러니까 전세가율이라는 건 결국에는 얼만큼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막 올라가는데 전세 가격이 안 오른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있다는 건데, 30%대라는 건 지금 보시면 되게 역사적인 거죠. 그렇죠. 이 정도의 전세가율을 기록했던 때가 지금 보시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공급도 많았고 전세가율도 낮았고 에너지도 많이 소비됐고,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가 빵 터진 거죠. 그럼 이제 글로벌 금융위가 방아쇠 역할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본질적인 이유였냐라고 하면 저는 아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지, 단순히 그것 때문에 수도권에 장기간 침체에 빠졌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낮은 전세가율을 볼 때 이제 그 30%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이때 사람들이 집을 안 산 이유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매매가 전세가 차이 너무 커. 네. 그러면은 야 이거 지금 매매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그 격차만 가지고 우리가 이게 매매가가 뭐 너무 고평가 된 건지 아니면은 전세가가 너무 낮게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약간 뭐 기준이나 근거가 있나요? 뭐 기준이나 근거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거죠. 아파트 가격 그때 이제 워낙 그 노무현 정부 말기 때인데 2007년, 6년 이제 워낙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은 학습 효과를 준 거죠.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는 거네. 이제 2005년 아까 제가 금리 올라갈 때도 막 오르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강남은 뭐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이제 전세가율은 계속 이렇게 그대로이거나 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이제 어떤 환상, 뭐 아무튼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매수 우위 지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해서 가격이 좀 그때도 어느 정도 뒷받침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공급과 낮은 전세가율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와 함께 이제 같이 조금 시장의 타격을 크게 주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